이상한 한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갔죠. 그 주인공은 강동궁 선수였습니다. 이제 2세트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촉으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마르티네스 선수의 이번 대회 2-4-9 포메이션이기는 했지만 초구 성공률이 100%였어요. 아, 100%. 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실력을 떠나서 저는 집중력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네. 오, 마르티네스 선수도 이걸 흰 공을 먼저 치지 않고 빨간 공을 향해 서네요. 네. 두 선수가 마치 약속한 것처럼 빨간 공을 향해서 탄력 있게 치며 똑같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임팩트로 각도를 짧게 만들어주는 3쿠션 직접 치는 뒤돌리기. 네. 초구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게 득점 시작했습니다. 레펀스 선수, 옆에 또 조현 선수, SK 렌터카 선수들끼리 모여서 캡틴을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리기 들어가면 또 포지션. 오! 오! 와! 이렇게 부드럽게 쳤는데 빠져나갈 수가 있네요. 그것도 그건데 예. 이번 대회 때 마르티네스 선수 이런 실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출발하는 분리각이 생각보다 조금 컸구나라고 했는데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3쿠션에서 득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길게 넘어가고 말았네요. 예. 저 흰공 포지션 해놓은 저 위치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를 원뱅크로 야. 원뱅크로 노란볼의 옆부분을 맞고 단쿠션, 장쿠션을 맞게끔 하는 고난이도의 뱅크샷이었는데 네. 아쉽게 두껍게 맞고 말았네요. 네. 공 맞았는데 왜 득점이 안 되지? 하고 생각하실 3쿠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원, 공 맞고 2쿠션 맞고 맞아서 가끔 멍하니 보다 보면은 툰지 3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 다시 한번 좋은 배치. 코너 부근으로 들어가는데 깊어요. 오호. 장단 꺾여 올라오면서 득점돼서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아, 지금도 사실 실수가 나온 공이죠. 예. 키스는 잘 제거됐지만 지금 코너를 돌았으면 득점이 되지 않을 공이었는데 끄드르면 상으로 올라오면서 득점이 된 거죠. 네. 어느 쪽으로 치든 일단 옆돌리기인데요. 오른쪽으로. 파이브 쿠션. 자, 치고 나서 약간의 테이블을 두드리는 듯한 액션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 느낌보다 예. 조금 더 길게 진행했다라는 그런 제스처였던 것 같거든요. 네. 본인 생각했던 분리각보다 조금 각도가 좀 커지면서 길어지는 느낌이었나 하는 살짝의 그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공이 짧아지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됐습니다. 아주 잘 네. 들어갔고요. 저 관중석엔 또 구독자 17만 명의 굉장히 14만 명의 굉장히 큰 당구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보고 있네요. 와, 2점짜리 잘 들어갔습니다. 4점. 3뱅크 샷으로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히는 공격이었고요. 초반 출발은 2세트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네. 돌리게 짧게 빨간 공은 두툼하게 키스가 빠졌고요. 네,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떨어지면서 5연속 득점. 살짝
작은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회전량을 줄이는 그런 방식의 옆돌리기를 시도했고요. 네. 계속되는 포지션입니다. 강동궁 선수도 그렇지만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 되기 시작하면 앉아있는 선수는 지옥을 맛보는 느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얇게 치면서 득점을 시도하죠.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포지션 플레이. 얇게 치면서 일목적구를 많이 도망가지 못하게 옆으로 살짝 보내놨고요. 득점이 되면 뭐 어떤 방향으로 맞더라도 옆돌리기나 뒤돌리기가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두 선수의 경기에서는 득점하는 것보다 앉아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 지는 겁니다. 네. 빠르게. 이게 또 이런 엄청난 배팅 능력을 가지고 치는 공이 마르틴 선수도 있고 강동국 선수도 있는데 두 선수가 약간 결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아, 지금도 거의 뭐 총알이 날아가듯이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런 공을 칠 때 초속이 빠른 느낌이고 강동국 선수는 굉장히 묵직하게 깊게 빠르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샷들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볼거리가 아주 풍성합니다. 네. 굉장한 종단샷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각도도 조금은 맞지 않았고 이어서 공격 보는 강동봉 이걸 3로 본 걸까요? 4나 5로 본 걸까요? 아, 일단은 3 쿠션으로 본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분리가 좀 덜 되면서 이제 회전량이 조금은 모자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코너 부근을 돌았고요. 천천히 빨간 공 쪽으로 다가갑니다. 네. 8대 0에서 8대 1이 됐습니다. 1세트 때는 강동범 선수가 2이닝에 8점을 쳐서 8대 0이었었는데 그렇죠. 스코어가 뒤집어졌어요. 아, 마치 1세트 때 강동범 선수가 이제 공격을 몰아붙일 때를 느낌을 표현을 해 보자면 뭔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려면 각오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도 더블 쿠션. 자, 코너 돌아서 올라가나요? 네. 네. 정확하게 선보이는 강동궁 선수표 더블 쿠션. 적당한 회전량으로 종단 더블 쿠션의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일목적구는 얇게 치면서 노란 공의 위쪽에서 키스의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득점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걸 뱅크샷을 시도를 하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와,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꽤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맞춰내는 두께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당점의 높낮이로 인해서 코너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저 느낌과 무작정 강하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코너 쪽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힘만 사용한 저런 느낌 저런 느낌들이 조합이 잘 맞으면서 득점이 아주 멋있게 됐네요. 뱅크샷 싫어했던 선수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빠져나갔고 여기서 야 아, 타이밍이 아,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키스의 위험이 정말 많았는데 예.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여기서도 올라오면서 아슬하게 피하는 이번 공격은 뭐 이름을 짓자면 애간장샷이라고 아, 짓고 싶습니다. 네,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인 거죠. 몸에 배 있는 거죠. 얇게 돌려냈는데 아 너무 깊어요. 코너를 좀 바짝 돌아서 굉장히 좀 짧게 가게 됐습니다.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코너 쪽을 도달하게끔 만드는 두께였는데 예. 지금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으면서 코너를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코어는 8대5로 꽤나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비껴치기를 3 쿠션으로 회전량 좋습니다. 회전. 빨간 볼을 두껍게 치면서 살짝의 뒤쪽으로 갔다가 진행을 하는 형태의 길게 치는 비껴치기를 시도했고요. 노란 공과 흰 공이 좀 가깝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예민할 것 같은데 뒤돌리기 속도감 살려서 네 좋습니다.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이런 공격들이 디테일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공들인데 공을 분리시켜야 돼서 조금 천천히 치게 되면 1, 2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되려 짧아지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르티네스 선수는 지금처럼 빠른 속도감을 살리면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대회 웰컴 톱 랭킹 1위 4.095라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준 마르틴 선수 지금도 3이닝에 10점 단단장 뱅크샷 자 아 조금만 옆으로 갔다면 한콩 반개만큼만 갔어도 들어갔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지금 마르티네 선수가 치는 형태를 보면 일직선상으로 보낸 뒤에 각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단 말이죠. 네. 지금은 입사각과 반사각을 사용한 게 아닌 회전량을 사용해서 각을 맞추는 난이도로 봤을 땐 조금 더 어렵지만 각을 만들기에는 더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네. 살짝 말려 들어오면서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같은 뒤돌리기를 컨트롤하는 거에서는 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얇은 두께 치면서 내 공을 살짝 짧게 만드는 형태. 다 칠 수는 있는 공인데 네. 저렇게 뭔가 정교한 느낌으로 정확하게 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비껴치기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여기서 3이닝은 마르티네 선수가 2점, 강동궁 선수가 1점. 비껴치기를 짧게 치려면 생각보다 좀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밀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방식인 길게 치는 형태로 사용을 했는데 조금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LPBA의 박예원 선수가 찾아와서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를 아주 길게 보냈는데 방향이 잘 맞은 것 같죠? 네, 성공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엔 지금 이런 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걸까요? 자신만의 감각을 기반으로 한 걸까요?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 뭐 기준이 되는 라인 바탕 위에 네. 본인의 감각을 덮어씌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수많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신만의 길일 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입사반사라는 기본적인 라인은 있겠지만 네. 반대 회전을 사용하면 나는 이 정도를 두껍게 쳐도 된다라는 뭐 본인만의 연습 방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거기에 맞는 위아래 당점 조절과 임팩트가 그렇죠. 있고. 예. 15점까지 넉 점 남은 가운데 마르티네스 선수의 타임아웃. 아, 지금은 굉장히 난해한 배치가 섰기 때문에 양 방향의 뱅크샷과 뭐 찍어치기도 한번 체크를 한 것 같고요. 아, 지금은 투뱅크를 보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또 투뱅크샷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칠 게 이쪽 저쪽 투뱅크밖에 없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죠. 아, 얇게 맞았어요. 사실은 난이도가 너무나 높았던 그런 배치였고요. 네. 투뱅크 샷이 걸리긴 했지만 너무 얇게 걸리면서 짧게 진행이 됐고 이 다음 결과가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공을 조금 열어주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천천히 치면서 짧아지겠죠. 조금씩 짧아지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네. 성공하면서 강동국 선수 다시 다득점을 위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방송을 보는 분들의 이런 뭐 수준은 정말 가지각개겠지만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지만 당구의 수준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옆돌리기는 천천히 치면 공이 짧아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잘 느끼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럴 때마다 위원님께서는 당점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짧았고 어디 있었기 때문에 길게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이번엔 강동국 선수의 타임아웃. 아 지금도 노란불이 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보네요. 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저기에서 전 사실 치기 전부터 머리에 털이 쭈뼛쭈뼛 섰거든요. 근데 들어갈 거라고는 와 아 이거를 되돌아오기 뱅크샷으로 각을 잡아냅니다. 아 되돌아오기는 누구나 칠 수 있죠. 하지만 저거를 맞추는 두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공격이었는데 예. 아 이걸 맞춰냅니다. 강동구 선수가 상당히 베스트 샷을 잘 만들어낸 선수잖아요. 그렇죠. 아 욕심을 좀 내는데요. 키스 잘 뺐고 코너 쪽을 향해서 잘 들어가면서 11대 10 동점. 와. 스코어 11대 10. 아, 방금도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을 보시면 일목적구를 아주 얇게 컨트롤하면서 빨간 공의 옆 공간으로 아주 잘 빼줬고요. 네. 득점까지 완벽하게. 여운이 가시질 않는데요. 그렇죠. 지금 거는 그 강동구 선수가 친 뱅크샷 중에 제일 유명한 횡단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쳐서 맞고 나서 다시 꺾여서 가는 그 유명한 샷 있잖아요. 그렇죠. 강동궁 샷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의 한 85% 정도? 그 정도의 여운이 좀 남네요. 천천히 빗겨치기 짧게 치는 방식으로 찾아갑니다. 5점짜리 한 번 더 성공시키면서 11대 11 동점. 아, 정말 경기 내용이 정말 수준 높네요. 지금 개막전인데 두 선수의 퍼포먼스나 임팩트는 거의 월드 챔피언십급이에요. 그러네요. 예. 속도감을 마찬가지로 천천히 사용하면서 조금 길게 도착을 했지만 각도는 맞아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과연 이번 세트도 남은 많지 않은 점수를 그대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아주 가볍게 던져놓고 짧아져야 되는데 조금 좀 길어 보이는데요. 길어요. 아하. 이어서 공격 뒤에 넘어갑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어렵고 힘든 공들은 다 성공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살짝 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서 살짝의 두꺼운 두께가 공을 살짝 길게 만들었는데 뭐 맞고 안 맞고는
둘째 치고 이게 안 맞았을 때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주어진 공이 조금은 더 속상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이닝은 입장이 반대였죠. 마르티네스 그렇죠. 선수가 투뱅크를 놓친 게 강동국 선수에게 다득점의 단초가 됐었고 거의 옆돌리기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한 컨트롤을 잘하는 마르티네 선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르티네 선수 흔들렸는데요, 방금은. 예, 공은 안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분명히 충분히 컨트롤을 해낼 수 있을 공이었는데 살짝의 얇은 두께가 맞은 것도 있고요. 뭐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일단 이건 심리적으로 흔들린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강동국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긴 줄 알았어요. 느슨해질 선수가 아니죠. 얇은 두께로 많은 양의 회전,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공을 길게 만드는 형태의 뭐 빠르지 않은 속도를 사용한 뒤로 돌려치기 조금은 길 뻔했습니다. 예. 살짝 끌어나서 깊은데요. 네. 이거 약간 불안한데요. 깊게 코너에 들어갔어요. 깊어요. 네. 꽂히며 들어갔고 여기서 공격 기회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살짝 끌어놓으면서 일목적구를 단쿠션을 맞고 내려오게 만들어 놓고 내 공이 득점이 되면 당연스럽게 쓰는 포지션을 겨냥을 했는데 끌림의 양이 조금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두께를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이 공을 만들기 위한 두께를 치다가 약간의 미스가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 노란 공 위치 보면은 저기에 포지션 자체는 굉장히 잘 된 거네요. 맞았으면 세트가 마무리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길게 비껴치기 잡아내기 힘든 공인데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죠? 키스 위험이 자 경기 운이 마르티네 선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마르티네 선수가 살짝은 흥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 이게 다른 위치도 아니고 흰공 코앞에서 정말 다 왔는데 예.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어깃장을 놓았던 빨간 공. 네. 선수들도 저렇게 코앞에서 당하면 화가 나죠. 그렇죠. 2세트 6이닝. 살짝의 밀림을 이용한 성공하면서 두 점 남았습니다. 나머지 2점.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많은 양의 회전이 아닌 밀림의 양으로 조절하는 그런 좁은 각 뒤로 돌려치기 성공시켰습니다. 네. 전이닝 옆돌리기만큼 아주 예민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선수들이 쉬운 거 놓치고 어려운 건 잘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짧아져야 되는데 네, 잘 들어오죠. 성공하면서 2세트의 세트 포인트. 두 선수 다 옆돌리기나 이런 공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 공이 정말 천천히 돌아다니는 모양이 나오죠. 예. 속도감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 선수의 모습입니다. 1세트 5이닝에 끝났고 2세트는 지금 6이닝에 끝날 상황이에요. 오른쪽 옆돌리기. 얇게 치면서 마지막에 짧아지겠죠? 네. 네. 강동국 선수가 지금 5이닝, 6이닝, 2세트 11이닝 동안에 30점을 치고 있습니다.